우리가 일단은 이제 토탈 정리해드리면은 일단은 순위표는 이렇게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반갑고요. 자, 오늘은 이제 최신판으로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신규 캐릭터가 좀 특별한 캐릭터가 더 나올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요.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캐릭터들로 어떤 캐릭터가 조금 더뭐 떡상했으며 또 어떤 캐릭터가 좀 추락을 했으며 뭐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가지고 네, 최신판 캐릭터 순위를 짜보려고 하고, 일단은 저번이랑 동일하게 올릴 친구들 올려놓고 애매한 친구들 내려놓고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정리만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의 순위까지는 좀 반영을 해서 조금 해볼게요. 근데 지금 뭐 댓글, 요즘 댓글 달리는 거 보면은 오왕루피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다 막 이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왕루피 일단은 제가 그냥 일단은 추측하에 일단 해보면 오링은 여전한 것 같고, 잉카는 게임 체인저이기 때문에 킹보다는 우세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밸런스 무시할 수 없고, 조로 미쳤어요? 조로가 내가 봤을 때는 오링보다 조로가 아닌가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합니다. 신샹도 무시할 수 없다. 로저보다 신샹이다. 그쵸. 오, 이게 그쪽으로 되는구나. 근데 티치 버프 받았잖아요. 티치, 아, 버프 받긴 받았는데 엄청 좋다까진 아니고. 여기서 이제 2열에서 보면 이렇게 되잖아. 1, 2, 3, 4, 5. 이렇게 해서 탑 10. 저는 일단은 탑 10에서 이 정도 보고, 이 오왕루피의 최고의 장점은 스킬이 무한대로 들어간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스킬이 뭐 그냥 쉴 새 없이 들어간다. 네. 그러면 요게 이제 일반 패키인데, 여기 일반 패키에서 일단은 그냥 아, 근데 다 고마고마해. 고마고마한데 여기 얘네 다섯 고마고마하고 얘네 셋 씨 조금 애매하고, 그나마 여기서도 좀 정리하자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저는 페로리가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 아, 페로리가 아주 보이는데 여전히 요새 또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페로리가 어디 있나요? 좀 레샹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사실 뭐 레샹만 아니면 이제 페로리가 전부 이론상 할 수 있거든요. 조금 애매한 캐릭터들인 거죠. 조금 애매한 캐릭터들. 자, 그러면 여기는 진짜 속상한 게 해군에서 쓸만한 캐릭터 유일하게 원칼인데, 원카가 좀 이렇게 많이 떡 맞은 게 좀 훌쩍 묻는 것 같고, 옛날에 베포니 제파 참 잘 썼는데 용카가 조금 더 제파를 하고 세야지 않나. 범수 바꾸받은 게 생각보다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아요. 옛날에 블랙홀스면 그냥 다 죽었어요 그냥. 그리고 그냥 안 돼. 보시면은 생각보다 기능력자가 많아요. 얘도 뭐 여기 얘도 그렇고. 어, 그러네. 그러니까 근데 얘가 기능력자한테는 그 딜이 안 들어가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이렇게 조금 어렵더라고. 자, 여기 보면 우타가 사실은 제 생각하기에는 우타가 컨트롤하기 제일 어려운 캐릭터 같죠. 우타 컨트롤하는 거 너무 빡세. 맞아요. 우타는 진짜 한 방이에요, 한 방. 그 한 방 빗나가면 그냥 죽어요. 그리고 페로리가 A 플러스 최상단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전히 똑같은 패턴으로 때려도 먹혀요. 맞아요. 알면서도 맞고 한 대 맞으면은 이제 뭐 거의 죽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한 대 맞으면 맞아. 거의 그냥, 죽었다고. 그냥 능력이야, 능력. 계속 그냥 알면서도. 근데 나는 여기서 검수 앞에 페로리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검수가 딱히 메리트가 없어요. 아, 내가 진짜 검수 여기로 내려도, 아, 요 정도 내려도. 저희가 일단은 이제 토탈 정리해드리면은 일단은 순위표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크게 변한 거는 없고, 이제 신샹이 이제는 로저보다 조금 나은 느낌이다. 요게 조금 더 일단은 주목할 포인트. 신샹이 은근히 조로를 잘 잡아요. 파란색이라서 은근히 맞딜이 됩니다. 근데 로저로는 조로를 못 잡죠. 그리고 오왕루피가 꽤나 올라왔다. 상위권까지 올라왔다. 그쵸, 오왕루피가 이제 레샹 빼고는 다 잡을 수 있어요. 레샹 빼고는 다 잡는 게 가능하다. 네네. 그리고 S에 내려와서 좀 주목해서 볼 점은 필샹이 줄었기 때문에 용카가 좀 올라간다. 그쵸. 그리고 또 용카가 조로 상대로도 은근히 좀 막아내는 게 가능한 것 같아요. 좀 버텨준다. 네.
그리고 A플러스에서 눈여겨볼 점은 없어요. 사실 똑같습니다.